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극복통장을 경제 방역 대책으로 내놨는데요.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소상공인들에게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는 하원준 씨.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매출이 3분의 1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가게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임차료 내기도 쉽지 않던 차,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을 개설하며 마음의 짐을 덜었습니다. 코로나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그냥 왕래가 별로 없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일단 많이 나와야 되고 왕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가장 타격이 많죠. 그런데 이번에 만화도 통장 생기면서 그래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래도 또좀 참아봐야죠. 이렇게 코로나로 자금난을 겪는 경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저금리 대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연 2%대 낮은 금리인 데다 대출 기간을 연 단위로 갱신해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 경제 방역 대책으로 내놓았는데 경기 지역 소상공인 중 신용 평점이 낮은 저신용자와 고금리 금융 이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그리고 청년 재창업자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접수를 시작한 지두 달도 안돼 5천여 개 사업자에게 약 500억 원의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 극복 통장이 그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좀 활용을 해서 신용 등급 면에서 지금보다 신용 등급이 조금 좋으신 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에 관한 상담은 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